KBS 쿨 FM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이승기의 되돌리다. 예, 이 곡으로 2013년 3월 5일 화요일 밤 문을 열었습니다. 되돌리다. 되돌리다. 저희가 되돌리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. 네네. 지난날에 대한 후회보다는 좀 앞으로의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그걸 긍정적으로 또 극복해내는 쉽게 가족이 됐으면 좋겠네요. 그래요. 왜요? 아니 지금 양승현 씨가요 오프닝 놓칠까봐 긴장하면서 틀었는데 결국 들었어요. 아유, 자 이럴 때 있죠 진짜. 아 라디오 들어야 되는데 오프닝 놓칠까봐. 사실 오프닝이 되게 좋은 곳들이 되게 많아서. 그렇죠. 좋은 그 글귀들이. 네, 네, 시그널도 너무 좋고. 그리고 우와 생방이다. 오늘 저희 엄마 생신이에요. 생신 축하한다고 해주세요. 제발요. 4301님. 생신 축하합니다. 생신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4301 어머니. 생신 축하합니다. 후! 아, 축하드립니다. 네. 오늘이 지난번에 그 스피드 퀴즈에 나왔던 경칩이었죠. 아, 오늘이? 오늘이? 네. 아, 그래요? 그 개구리가 겨울잠 자고 나온다는 경칩. 아. 근데 개구리가 멀리 뛰려면 더 많이 움츠려야 더 멀리 뛸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. 그쵸, 그쵸, 그쵸. 아, 지금 뭔가 생각만큼 잘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, 더 멀리 뛰기 위한 준비 운동이라고 생각하시고요. 네, 저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. 그래요. 진짜 실수하거나 좌절했을 때 슈키라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. 고마워요, 슈키라. 한 1260님. 아, 감사합니다. 하드뿅. 그리고 저희가 어제부터 방송 개시 86주년 그리고 KBS 공사 창립 40주년을 맞아서요. 쿨 FM 애청자 주간을 함께하고 있죠. 그렇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께 선물 많이 드리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쿨 FM 애청자 주간을 맞아서 슈키라 또 특별 홍보 주간입니다. 저희가 지금 특별 홍보 주간을 맞아서 태블릿 PC를 잡아라 이벤트를 하고 있죠. 이야, 태블릿 PC를 잡아라. 그리고 지금 슈퍼주니어 키스터 라디오 홈페이지에 가시면요. 슈키라 애청자 주간 방이 있습니다. 그렇죠, 그렇죠. 그 방에 가셔서 애청자 그렇죠. 등록을 해주시고요. 그렇죠.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새싹 청취자로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. 그 사연을 올려주신 모든 분들을 저희가 공정하게 추첨을 해서 태블릿 PC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요. 태블릿 PC 외에도 백화점 상품권 그리고 카페라테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도 저희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. 선물 많이 터졌네요. 그러니까요. 오늘 선물 정말 받아가실 분들 많아요. 네네. 네, 슈키라 홈페이지에 오셔서 확인해 주시고요. 아 그리고 플레이어케이 이벤트도 있어요. 그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어케이 클릭하시면요 질문이 나온다고 합니다. 지금 이 시간 쿨 FM에서 방송 중인 프로그램은 이렇게. 그럼 정답은 뭔가요, 성민 씨?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.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, 여러분. 네. 아 근데 우리 이런 그 공지 같은 거 얘기할 때 있잖아요. 꼭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 다음 주 주보 얘기해주고 막 이런 느낌. 그런 느낌이에요? 네, 그런 느낌이에요. 순간 교회 오빠가 된 느낌. 네, 난 성당 오빠. 그래요. 좋아요. 그럼 교회 오빠와 성당 오빠로 저희가 돌아오겠습니다. 광고 듣고 투데이즈로 돌아올게요. 2013년 3월 5일 화요일 최은숙의 투데이즈. 내 머릿속에 지우개. 신분증이 자꾸 없어진다. 분명 어딘가에 있을 텐데 아무리 찾아도 없다. 은행에 가야 하는데 신분증이 없으니까 갈 수도 없다. 몇 달 전에 재발급을 받았는데 도대체 어디 간 걸까? 분명 내 기억으론 지갑에 넣어뒀는데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. 어쩔 수 없이 재발급을 받으려고 또 동사무소에 갔다. 낯이 익은 동사무소 직원이 나를 보며 싱긋 웃는다. 저 주민등록 재발급 받으러 왔는데요. 이 말이 떨어지자 동사무소 직원이 서랍을 열더니 뭔가를 꺼내서 나한테 줬다. 이게 뭐예요? 한 달 전에 재발급 받으신 거 안 찾아가셨잖아요.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나 보다. 이젠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겠다.